안녕하세요. 초록수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엄마 집에 갔다 온다고 영상을 좀 며칠 쉬었네요. 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또 왜 이렇게 좋아요? 아니, 나이 들수록 엄마가 좋은 것 같아요. 가면 너무 편안하고요, 행복해요. 엄마랑 이야기도 나누고 또 엄마가 밥 해주니까 아우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밥이 세상에서 최고. 그래서 뭐 한 끼는 시켜 먹고 한 끼는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왔는데 우와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이렇게 새해 영상을 한번 담아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분갈이 해줬던 애들 그리고 귀여운 애들 좀 지켜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요건 청금장이요. 너무 귀엽죠. 요 청금장에 맞춰서 이번에 제가 선물 받은 사치처랑 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조금 괜찮은 것 같죠. 이게 좀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잘 살펴보고 있어요. 약간 요 색, 요게 저희 집 워낙 건조해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약간 여기 끝에가 마르고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물을 주면 안 되는데 마르고 있으니까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여기 입장 끝에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라가고 있어요. 분갈이 후 7일에서 15일은 물을 주지 말라고 하니까 오고 이렇게 잘 지켜보고 있다가 여기 지금 입장이 한 두 장 정도 말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말라가면 물을 줘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아니 선물 받은 거라 잘 키워야 되니까 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얘를 지금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좀 말라가지고 걱정이 되네요. 연봉이요. 연봉 얘도 물을 안 주고 있어. 어떻게? 얘는 엄청 말랐어요. 네 개나 말랐어. 어떻게 하면 좋아? 입장이 지금 네 장이나 말라가지고 스프레이를 지금 뿌려줬어요. 근데 스프레이를 뿌려도 화분이 엄청 가볍고 스프레이를 제가 분무게로 세 번 뿌려줬는데 이거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화분이 엄청 가볍네요. 얘는 물을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다 말랐어요. 얘게 두 개만 이거 두 개만 연봉이고 얘는 다른 애고 얘는 블루 서프라이즈고 얘도 얘 지금 실루엣이거든요. 지금 다른 애 지금 입꼬지 해놨는데 지금 너무 말랐죠. 지금 너무 집이 건조하다 보니까 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조이스트 루크금 저번에 영상에 조이스트 루크금 그리고 요거 매직 젠 골드 몰라코 이렇게 분갈이 해줬잖아요 그때. 그리고 스프레이를 뿌려줬는데 저는 저희 집이 건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뿌려줬는데 7일에서 14일은 10일에서 14일 정도는 이제 물을 안 주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요게 꽃댄가? 여기가 생장점에 이렇게 잎사귀가 있는데 여기 또 이렇게 나고 있어서 이게 꽃댄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매직젠골드. 매직젠골드도 이게 지금 꽃댄가 봐요. 근데 제가 지금 걱정이 꽃대가 생기면 안 좋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꽃이 궁금하거든요. 꽃 보고 싶어요. 꽃이 궁금하고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얘도 근데 여기가 이렇게 서서히 말라가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지금? 끝에가 좀 말라가고 있어서 얘도 스프레이를 지금 두세 번 더 뿌려줬어요. 물을 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소주 물을 줘야 될까요 또? 그래서 얘랑 지금 스프레이를 지금 입장이 말라가는 끝에가 이렇게 말라가는 애들만 지금 물을 좀 두세 번씩 뿌려줬어요. 얘는 아직 안 뿌려줬어요. 입장이 얘는 핑크핑크하고 얘가 조금 입장이 토동토동한 것 같아요. 얘가 제일 입이 얇고 그 다음에 얇고 한데 얘는 입장이 지금 빳빳하지는 않은데 약간 통통해서 물을 안 줘도 되지 않을까. 근데 색깔이 조이스트 루크금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갈이한 새 아이 아직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식 알려드려요. 다육이는 이제 키우기가 수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물 안 주고 조금 살살 지켜보고 선풍기 좀 틀어주면 이렇게 색깔도 지금 그 생장등 제가 쓰고 있잖아요. 그 생장등 아래에서 이렇게 색깔도 좀 잘 안 빠지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전에 분갈했던 고상국화인데, 지금, 어떻게 고상국화. 아니, 다육이가 좀 키우기 쉽고, 이런 식물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예뻐가지고, 약간 계란후라이 같이 꽃피는 거, 제가 좀 약간 그런 종류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걱정되네요. 지금 이게 선풍기 앞에서 지금 말리고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너무 추운가? 지금 집이 추운가?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새순이 쪼그들었고 새싹이 지금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새싹이 조금 나고 있는데, 요 아이들이 잘 크면 잘 크는 거니까, 고상국화 이렇게 분갈이 하네.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할게요. 이거 좀, 근데 조금 실패한 것 같아요. 속상해요. 약간 속상해요. 그리고, 요 아이, 집시요. 집시도 지금 물안 줬거든요. 분갈이 하고. 근데 여기 잎이, 잎이 다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지금 물이 부족해서 말르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얘네들이 말르는 과정인가? 좀 이런저런 애들이 다, 말라가는 거 보니까, 지금 말르는 시기인가? 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가요? 지금 다육이가 입장에 마르는 시기가 있나요? 겨울에 좀 입장이 잘 마를까요? 저는 이제, 다육이 말고 이제 제라늄이나 식물 그냥 위주로 많이 키워서 다육이는 올해 제가 지금 많이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 지금 입장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말라가고 있어가지고 얘는 물을 조금 줘야 될것 같아요. 줘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짜자잔. 이거 얼마 전에 산 아젤리아 잉카예요. 근데 이제 꽃망울이 언제 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꽃망울이 좀 커져야 되는데 약간 일주일이 지난 것 같은데 이 꽃망울이가 이렇게 안 피고 있네요. 이거 이제 꽃말이 사랑의 즐거움이래요. 그냥 저에게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네요. 나에게 즐거움을 줘. 한 송이라도 펴주라고. 이거 지금 언제 필까 지금. 너무 궁금해요. 꽃이 그렇게 이쁘다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분들은 꽃망울이 마른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될까봐 조금 걱정이 되네요. 꽃망울 말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산거 지금 분갈이도 안 하고 이러고, 분갈이 하면 혹시 잘못될까 봐 이렇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한번 제가 잘 지켜볼게요. 그리고 산 애기별꽃. 얘도 이제 같은 날산 건데 지금 분갈이 안 해주고 있어요. 이제 꽃 있는 애들은 꽃을 좀다본 다음에 분갈이 해주려고요. 이렇게 저희 집 식물등 아래에서도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 있고요. 여기 하얀 거 보이시나요? 이런 하얀 게 꽃망울인가 봐요. 그래서 얘가 계속 커지면서 하나 둘씩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꽃이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귀엽고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이 꽃이 이제 커가지고 이렇게 될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얘도 이제 분갈이 안 하고 이제 꽃 피는 거 지켜보려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화분에 이제 약간 동그란 화분에 약간 꽃동산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동산처럼 동그랗게 생겨서 동그란 화분에 동산처럼 이렇게 심어줘서 그 위에 뽕긋뽕긋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면 너무 이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분갈이 해주고 싶은데 꼭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물 줬다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거 토동해에서 한 제가 분갈이를 언제 했더라? 한 2주 전, 3주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요렇게 입장 끝이 이거 말라가는 거 이상하다. 우리 집에 있는 애들 왜 이렇게 다 말라가지? 다 말라가네요. 물을 좀 줘야 되나? 그래서 오늘 좀 스프레이로 좀 뿌려줬어요. 여기 이렇게 말라가가지고요. 입장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마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이 아까워. 요게 리온이요, 리온. 리온도 벌써 제가 잘안 보고 저기다가 이제 환기 시켜주라고 이렇게 창문 앞에 놨는데 잘안본 사이 이렇게 입장 두 개가 이렇게 마른 거여서 오늘 또물 줬거든요. 겨울에도 이렇게 물을 주는 거를 신경을 쓰고 잘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애기애기한 입장 두 개가 이렇게 벌써 말라가지고 이쁘죠? 너무 이쁘죠? 색깔 봐. 너무 예뻐. 진짜 이래가지고 다육이 사랑에 푹 빠지나 봐요. 그리고 요 아이.
유아이 얼마 전에 이제 사가지고 교환했잖아요, 팅커벨. 그때 집시랑 팅커벨로 교환했는데 아직 분갈이 안 해주고 있어요. 마땅한 화분이 없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얘 어디다 심어줘야 될지. 근데 얘가 크기가 엄청 크고 얘도 말라가는 거 있죠. 어떻게 우리 집에 다 말라가. 얘도 입장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나 여기도 말라가고 여기도 말라가고 여기도 말라가고 다 말라가고 있어요. 제 스프레이로 조금 조금 뿌려줬어요. 아직 가벼워요, 화분은. 가벼운데, 많이 줘야 되나? 지금 고민되는 게, 물을 많이 줘야 되나? 아니, 조금 줘야 되나? 이게, 집집마다 이제 환경이 다르고, 저희 집이 좀 건조하고, 제가 방 안에서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줘도 될것 같은데, 그런 고민도 되고요. 물을 많이 주면, 얘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이게 지금, 이거 꽃대죠? 꽃대도 너무 궁금해요. 이제 어떤 분들은 꽃대가 이제 수영을 망쳐서 싫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작하고 이제 키워본 지 얼마 안 돼서 이 꽃이 너무 궁금해요. 이게 무슨 꽃이 필까요? 노란색 꽃이 필까? 하얀색 꽃? 약간 노란색 그 색깔이 나는 게 노란색 꽃이 필것 같아요. 그래서 꽃도 보고 이 꽃대에 이렇게 심으면 번식도 된대요. 한번 지켜보려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새로 산때그 샀던 요 팅커벨이랑 집시 그 교환했던 거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때 토종이에서 5개 사왔었잖아요. 멕시코 이제 야생 마리아, 리온 스파이시랑 해가지고 5개 있는데 걔네들도 잘 자라고 있다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분갈이한 여기 애기 동구. 애기 동구 얘가 약간 조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희마리가. 그리고 꽃두 개가 이제 고개 숙여가지고 끊어줬어요. 그래서, 분갈이 몸살을 그때 제가 뿌리 커팅을 좀 했기 때문에 분갈이 몸살을 하나 봐요. 요게 한 분갈이 한 지가 지금 한, 3, 4일 됐나? 그래서 이쪽은 또 푸릇푸릇한데 여기는 조금 힘이 없고. 그래서 스프레이 해주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아우, 걱정되네요. 여아 애기 동구까지 잘 키워서, 또 좋은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 집 갔다 와서 한번 찍어봅니다. 감사합니다.